것도 있어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돼요? 네. 저 인사하고 싶습니다. 연패를 하면서 정말 연패를 끊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컸는데 오늘도 연패를 끊게 됐고, 시합을 하면서 항상 이기려고 하지만 결과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졌을 때 저희가 뭔가 이제 배울 수 있고, 연패가 좀 저희 삼성 팀의 미래에 있어서 좀 큰 밑그림이, 좋은 밑그림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또 연패 끊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시작.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홈 유니폼이 좀 흰 색깔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흰색이 좀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 유니폼을 선택했고요. 오늘 볼 배분이 좋았는데 올리면서 무슨 생각 했냐고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잘해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잘 통한 것 같고, 토니에게 미라클이란 어떨 때 보면은 미라클이 정신 차리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저도 저희 사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승원 선수 귤 자랑해줘요 라는 귤이 있는데, 그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거고 좀 뭐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같네요. 안경 껴서 섹시하다고 알고 있냐고 질문이 있는데, 좀 눈 보호를 위해서 좀 그냥 외모에 상관없이 안경을 끼고 있고요. 섹시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염 멋있어요. 또 연패를 하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 수염 면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끊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면도 안 한 모습으로 서서 죄송하다고 팬분. 저는 오빠가 싫어요. 오빠는 제가 가지게 해도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팬분들 항상 소중하고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니까 항상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요즘 뭐 하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말이죠. 아니 이거 할게요. 이게 질문이 솔직히 나도 내가 잘생긴 걸 안다. 예스 오 예스거든요. 그냥 이것만 끝낼게요. 예스로. 아 그 딴 거 할게요.